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BJ 마랑입니다. 저 오늘 여기는 우리 지금 볼링 보수 평균점도 299.8점. 네. 우리 강병찬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예주 장소랑 네. 좀 예,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여기는 수원 플레이 락펍 볼링장이라고 합니다. 수원 플레이 락펍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KTB 17기 현재 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 선수예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생체 자격증, 네. 경기지도 자격증, 네, 그건 다 유명해.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프로 선수 네.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소개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네, 강사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 생활체육이 될 수 있는 볼링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이제 좀 배울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배워가지고 이제 4주간의 훈련을 거쳐서 네. 이제 뭐 다른 고수분이라든지 지금 너무 레벨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과 이렇게 대결해서 이기는 구도로 지금 할 건데 그래서 오늘 그거 아세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볼링이라는 거.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아, 프로분들 보면 다 스페어를 한 번도 안 놓치는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는 괜찮긴 한데, 근데 이제 막 뭐 어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네. 뭐 아무것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했을 때 이게 막 운영이 됐을 때 막 행운이 따라지거나 그러면은 네.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경기 규칙을 정해놓으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스포츠 네. 중에 하나가 볼링이다. 네네네. 네, 제가 그렇죠. 이겨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뭐 혹시 저희 그냥 좀 몸풀기로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럼 신발을 신고. 네네. 그리고서. 네, 일단 강사님 신발 신고, 예, 네, 기구를 차고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링화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볼링화를 칠 때는 언제나 볼링화를 신어야 되는데. 볼링화 밑에 좀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이게 미끄러지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미끄러지라고? 여기는 미끄러지지 말라야 되는 거고, 여기는 미끄러져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럼 잠깐, 네. 이게 지금 다 한쪽 다 틀리구나. 네네. 이게 저면 지금 몇 쪽이? 여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네. 미끄러져라. 아, 미끄러지면 오른쪽이 미끄러지면 안 되다. 축이 되고, 그리고 왼쪽은 미끄러져야 돼. 아, 이게 다 틀려요? 네네. 뭐, 제가 알기로는 둘 다 똑같았었는데. 네, 그게 왜 똑같았냐면은, 이제 하우스 신발 같은 경우는. 네. 아니, 맞아요. 제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가 써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쪽이 다 슬라이딩이 될 수 있게끔 하우스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요. 아,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따로 쓰시는 보통 자기 신발을 볼링화를 사게 되면 다 이런 종류가 아, 그랬구나. 아,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볼링을 많이 썼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기 네. 때문에 아니, 지금 신발 묶으시고 이게 지금 쓰시는 개인 공이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이제 하드볼인데. 아, 하드볼이요? 네네. 그니까, 요렇게, 비즈볼이라고 해가지고, 그니까, 10번 핀 처리요? 아, 무슨 종이요? 그니까, 10번 핀만 처리할 수 있는. 아, 10번 핀만 네. 할 수 있는. 그니까, 회전이 들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쓰는 볼이에요. 얘들아. 예, 예. 저건 그냥 장신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10번 볼을 처리하는 공. 네네네. 10번 핀만. 일단은 지금 네 우리 고수분님께서 네 준비를 하고 아 몸 안 푸셔서 뭐 못 하시겠다 보험 같은 거 들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예? 근데 보통 볼링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준비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스포츠니까. 그러니까는 보통 테이핑을 하잖아요, 운동 중에. 아, 테이핑 거 하십니까? 어디 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약지 이제 인서트나 여기 이제 손가락의 사이즈에 맞추기 위해서 아 여기 사이즈 맞추기 위해서 네네. 일부러 테이프 그리고 부상 방지나 그리고 굳은살 방지용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사용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선생님께서 프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요거 하나 이제 치기 위해서 지금 변신하고 계세요. 와 이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박지웅 선수가 군대 잠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경기 한번 뛰려고 2시간 정도 뛰었대요. 네, 저도 못 풀어야 돼요. 네, 그 정도로 프로 선수들 마인드가 틀린데 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즐겨찾기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와 일단은 이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솔직히 프로선수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 이게 뭡니까? 엄지 굳은살 방지용 테이프를 쓰는 거예요. 굳은살 방지용. 아 지금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는 딱 맞기 네. 위해서 네 사이즈를 맞추고 여기는 엄지부터 엄지 사이즈를 또 맞추기 위해서 아, 사이즈 그리고 또 굳은살 방지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손이 바닥이 워낙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네. 손 바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렇게 굳은살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역시 이게 프로 이게 손 한 펴주세요 아 여기 좀 다쳐가지고 아 예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 프로 선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기 여러분, 예,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형 머리는 형이 한주대기 위해서 기르고 있으니까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형도 지금 굉장히 불편해 머리가. 자, 그러면 일단은 잠깐 몸 예. 풀게요. 아, 몸 푼다고요? 네네. 아, 일단 몸 푸는 식으로 일단 오, 이게 아직 이제 몸 푸신 거죠? 네. 여러분들 몸 푼 거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를 엉덩이로 주셨어요. 아, 네. 네 번 정도만? 우와. 오케이. 자, 여기 몸 푸는 건데, 와, 진짜 근데 스피니. 네, 스피니. 와, 나 이게 나가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 우와. 네, 이게 지금 레인 정비를 하고서. 네. 체크까지 해서. 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 지금 레인 체크하고 계신다고요? 네. 오, 약간 좀 신기성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 스페어, 지금 스페어 처리이고요. 네, 자, 네 번 했는데, 이제,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 두어 번 정도 일단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병찬 고수님이십니다. 우와! 우와! 스피어 나왔네 저거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몸이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본인은 저 스피어를 하는 게임이 그렇죠 아 시계 진짜 공 잘 들어갔는데 근데 진짜 저거 처리되기 위해서 긴장되는 거 아 그렇죠 아 일단 하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꽤 많아서 아 자 이래서 자 이래서 저거 하루 일치 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야 얘들아 긴장하셨대요. 네.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여기 다 지금 평균 다 50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자, 스페어. 아니요. 아, 스페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스페어 한번 보여주세요. 당황한 거죠? 자, 아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아유. 지금 몸도 안 푸시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아, 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 지금 아 좀 이따 보시면 보여주실 거죠? 네 보여주실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니들 딱 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배우기 전에 솔직히 여기서 볼링을 치러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롤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수 체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점수 체계가. 저거 볼까요? 네. 보통 스페어하고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7개 미스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7점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되고. 네. 9개 치면은 또 9개 친 거에 대한 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프레임마다 점수가 적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네. 보시면 저 1, 2, 3, 4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번까지 치는 건데 그렇죠. 두 번 기회가 주어지죠. 스트라이크 빼고요. 네네. 10개를 네. 치는데 두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네, 한 기회마다 두 번 던지는 건데 스트라이크는 한 번 던지면 끝이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7개를 쳐서 나머지 3개가 나왔는데 못했던 거죠. 저거는 예. 그래서 이제 짝대기 표시가 돼서 나머지 7 정도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 또 9개 쳤는데 못 쳤기 때문에 짝대기가 된 건데. 그리고 7개 치고서 또 하나뿐인 못 맞췄기 때문에 점수가 바로 그렇죠. 예. 자, 이제 점수 기록하는 느낌처럼 해드려야겠죠. 네네네. 자, 이제는. 해야 되나? 네. 이제 스페어가 됐을 때 여러분들 네. 볼링은요. 보너스 점수라고 그럴까요? 네네. 네. 스트라이크랑. 그러니까 스페어를 치면은 바로 점수가 기재가 되지를 않아요. 네. 왜냐면은
세아로 치면 그 다음에 친 보너스 샷, 원샷. 네. 원샷이 가산점에 들어가게 돼. 네. 그러면은 스페어로 치면은 만약에 스페어 처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첫속에 뭐 한 개 친다 그러면은 1점이 가산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9개를 치면은 9점에 대한 가산점이 되고, 네. 10개 치면은 10점에 대한 가산점이 되겠죠. 네네. 스페어랑 스트라이크를 하면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칠 때 첫 번째 점수랑 두 번째 점수를 더해주는 것이고, 스페어는 네. 딱 처음 거에 점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좀 편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스페어랑 스페어를 치는 것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10번밖에 치는 것도 10번밖에 치지도 않고 핀이 10개잖아. 네. 그럼 다 쳐도 10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볼링 점수는 300점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너스 점수, 그러니까 그만큼 스페어랑 스트라이크 같은 것이 진짜 이게 프로 선수들 사이에는 이게 승패가 갈리는. 그렇죠. 그렇죠. 마 스페어 하나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큰일 나도 이렇게 치면. 네. 아니, 프로는 이렇게.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 기본적인 거 레인하고 이제 뭐 레인 상태하고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들을 네. 뭐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하고 네. 실수해서 다칠 수 있는 경우들하고.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따라가주세요. 자, 현재 여기 우리가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여기를 어프로치라고 해요. 어프로치요? 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볼링화를 신고서 올라와야 되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어프로치에 올라올 적에는 그 물이 묻거나 그러면은 네. 볼링을 치는데 슬라이딩을 하는데 다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어프로치에 올라올 적에는 꼭 볼링화를 신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정색 라인이 있죠. 그럼 이 검정색 라인이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파울 라인이에요. 워낙 이게 파울 라인이에요? 네네. 요거. 워낙 경기 운영할 때는 여기 이제 센서가 있어요. 아, 센서? 네. 갖고 발이 이렇게 걸치면 파울이라고 벨이. 아, 살짝만 걸치세요. 아. 벨이 울리면서 파울이 찍혀요. 일반인 이런 볼링장은 없죠? 보통 일부러 켜져는 데도 있고. 아, 지금 원래 일단 네. 있는 여기 거예요? 꺼둔 거예요, 지금. 아. 저희가 꺼둔 거예요. 아, 여기 있네. 네, 여기. 아. 갖고 보통 이렇게 넘어가면은 삐익 해갖고 이제 점수가 빵점 처리가 돼요. 일반인들은 대충 막 이런 데 나가서도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어프로치 색깔하고 여기 레인 색깔하고 좀 틀리죠? 어디가요? 이렇게 색깔 자체가. 아, 지금 잠깐만요. 이쪽 색깔은 이쪽이랑 틀리다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좀 반짝이죠? 아, 예, 반짝이에요. 예, 막 그러네. 아, 여기 무광. 그렇죠. 광. 근데 이 여기가 왜 그러냐면 레인에다가 기름을 칠한 거예요. 이게 매번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아, 이게 지금 여러분 다 기름 칠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기름을 칠해야 되냐면은 저기 기둥이 있잖아요. 어디 기둥이요? 이쪽 이렇게 기둥 하나. 아, 네, 기둥. 네, 두 번째 기둥. 네, 기둥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까지만 기름이 칠해져 있어요. 아. 맞고, 여기 기름이 칠해져 있고, 저기에는 기름이 칠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기둥서부터 핀 있는 데까지. 네. 그러면 공에 대한 마찰이 생기니까.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보이죠? 아, 이쪽으로 아예 올까요? 가도 돼요? 네. 오. 이쪽으로 올 때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쪽은 진짜 안 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에임 스팟이라고 해가지고. 에임 스팟이요? 네, 에임 스팟이라고 하고 핀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고 쳐요? 반영을 보고 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들은 저거 보고 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핀이 뭐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아, 이걸 보고 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를 왜 보냐 이거죠. 여기를. 네. 여기를 왜 보냐면은 여기 있는 마크된 삼각형 에임 스포트 자리하고 핀에 있는 자리하고 같은 선상에 나열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요 자리가 1번 핀 자리고 여기 자리가 2번 핀, 3번 핀, 이쪽에 6번 핀, 4번 핀, 7번. 근데 이거는요. 네. 지금 핀이 10개인데 이거는 7개밖에 안 되는데. 그 뒤에 있잖아요. 뒷열까지 생각을 하면 되겠죠. 내가 머리가 안 빡대가린 빡머리라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없죠. 인간은 일반인들한테도 좀 웬만큼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 보면은 여기 선상에 기름이 또 여기요. 여기 없어요. 네. 여기 광 여기 있는 여기 광. 네. 여기 같으면 이렇게 광 봐도 돼요? 네. 여기는 없어요. 기름이. 오케이.
여기가 기름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지역을 드라이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라이 지역. 네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비 기름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핀을 보면은 정삼각형 모양으로 계열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네네네. 1번 핀 뒤에는 5번 핀이 서 있고, 네. 그리고, 아, 핀 배열이 1번, 그 다음에 왼쪽부터 2번. 1번 왼쪽 2. 그 다음에 아. 오른쪽에 3번. 4, 5, 6. 5, 6, 7. 아, 왼쪽에서 8, 오른쪽으로? 90.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핀 배열이 이렇게 1번 뒤에는 5번 핀, 2번 핀 뒤에는 8번 핀, 3번 핀 뒤에는 9번 핀. 아.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 끝에 아까 제가 하드볼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측정해도 오른손잡이로 생각하시면 저쪽에 끝에 있는 10번 핀을 치기 위해서 네. 역할을 하게 돼요. 아,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알겠죠? 네. 자, 잠시만요. 네. 우리 재현진님께서 100개로 앙 말고 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같이 걸어가시죠.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끔 이제 외국 옛날 홈비디오라고 막 웃긴 그 영상 있어요. 일요일마다 하는 거. 여기 볼링 치다 막 자빠지고 그러는 거 많이 나왔거든요. 막 자빠지고 막 네, 하더라고요. 여기가 미끄러워가지고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미끄러워서 네, 지금 맞아요. 다른 신발이나 신고 여기 올라가 버리면 그냥 네. 미끄러워서 넘어져 버려요. 네. 그래갖고 만약에 하우스 신발을 신다가 볼링을 치다가 네. 혹시 내가 여기를 너무 많이 밟았다. 네, 나 넘어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옆으로 나와야 돼. 아, 어디 옆으로? 이렇게. 가운데, 아, 막 창피해가지고 네. 가운데로 나와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랑 같이 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일에.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밟아 있는 기름을 또 슬라이딩으로 밟으면 또 넘어져서 또 다쳐요. 네네네. 위험이 있으니까 언제나 만약에 여기 넘어가서 내 신발을 기름을 하우스 신발을 밟았다 싶으면 나오셔가지고 사이드로 나오셔서 그 다음에 신발을 갈아주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배웠어요. 일단 뭐 레인 뭐 이제 저 어디까지까지 기름이 쳐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 앞에 에스파트 네 에임스파 네 영어로 예 여러분들 그리고 네 이제 한번 좀 쳐보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 실력을 보여줄게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미국에서는 이게 생활체육이거든요, 완전. 지금 200까지 쳤습니다. 그럼 저 평균 200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야매로 치겠습니다. 아, 일단 막 쳐볼게요. 아, 배우지 않았습니까? 본드만은 이제 이쪽에서 오르시면 돼요. 볼링이요? 볼링 쪽, 공. 공? 네. 이게 제일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거운 거는 14살인데. 14? 일단 여러분들 지금 프론트분께서 제 알통을 아직 안 보시고 18달러 그랬는데 12 줬거든요. 그리고 한번 파워볼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미끄러워. 우리가 너무 아니 너무 미끄러워요. 그냥 야매로 할게요. 야매입니다. 여러분 야매를 배웠어요. 네, 자세를 너무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이게 아하. 약간 좀 디프런트. 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국 볼링장 부모님. 부모님.
자, 제가 해봤는데, 다 잡쳐. 여러분, 다 방패하세요. 예. 다 잡치세요. 다 방패하시고, 이 정도도 잘한 거예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롤은 좋아요. 롤은 좋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야매를 배웠어요. 네. 제가 기술 후기 있는 건 알고 아는데, 저는 엄지를 안 낍니다. 네. 엄지 안 끼고, 예. 네. 이렇게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집었냐면, 보통 이렇게 중약치만 넣고, 네. 그 다음에 엄지를 안 넣고, 네, 엄지 안 넣고 제가 이렇게 던져요, 네, 여러분들. 여기. 네, 맞아요. 여기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를 공을 얹혀놓는. 네, 맞아요. 이게 완전 양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 상태에서 네, 막 저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근데 저게 뭐 기술이 있는 겁니까? 근데 네, 워낙 쓰는 프로도 있어요. 아, 쓰는 프로도 있다고요? 네. 트렌드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게 내가 야매가 아니었구나. 근데 네, 워낙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볼링 같은 경우도 뭔가 투구폼 자체가 여러 종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투구폼 자체가 여러 종류다 보니까 종류별로는 있어요. 엄지를 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인데 중약 튀기고 하는데 양쪽으로. 아, 그건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제이스가 미국 PGA 제이스 베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양손잡이로 치시는 프로 선수가 있어요. 양손으로 때 네, 한국에도 프로 선수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어? 저는 이거. 아. 그럼 흉내만. 네, 흉내만. 원래 이렇게 안 치신대요. 근데 원래 저렇게 두 손으로 치는 게 있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오늘. 여러분들. 기름 잘 안 채워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이라이트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방송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볼링은요, 솔직히, 볼링 가면, 이제, 그냥 밀어치는 볼링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인들. 네. 그래서 막 서로 각 재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훅은 훅이라고 하는 스핀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봐주시면. 스핀 같은 경우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인이 조화가 돼야 되고, 네, 홀에 대한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인과 홀의 조건. 네. 그리고 레인하고 홀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볼링을 치는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손의 모양에 따라 상태가 좀 틀려져요. 그러니까는 쉬운 대로 보통 우리가 공을 잡으면은 이렇게 일관절 놓고 이렇게 놓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쓰려고 하게 되죠. 네네, 손가락을. 네. 이렇게 손가락.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그렇게요. 이렇게 쓰려고 하겠죠. 네, 이게 훅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직구가 되는 거. 아, 이게 직구. 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저렇게 치잖아요. 처음 배운 사람이랑. 네, 그러면 이제 저런 형태가 이제 직구가 되는데. 네. 농구 해보셨어요? 농구,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네. 농구 안 해봤어요. 이런 네, 배구나 뭐. 아, 배구. 저는 이제 축구? 네, 축구. 미축구? 축구. 아, 미식축구.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그 럭비공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볼링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럭비공 갖고 연습을 많이 해요. 아, 진짜요? 네. 내가 잘 치더라니.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럭비공 같은 경우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계란처럼. 네. 그러니 이걸 앞으로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굴려야 돼? 손에. 이렇게 던져야 되잖아요. 아, 저는 숫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네,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인덱스가 걸리거든요. 네, 볼링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제 네, 이 검지 손가락. 검지가 걸리는 거. 이렇게 방향이 돌아야 돼. 시각적으로 모양이, 얘가 모양 자체를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자, 보여주세요.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시는 훅이죠? 네.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 인덱 요거 하나만 남아서 얘만 공을 받쳐서 미드만에 공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의 와. 근데 이게 이제 양을 더 많이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저기 굴러가는 게 더 틀려져요. 덜 쓰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솔직히 미국에서 볼링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그렇게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안 돼요. 그냥 쉽게 악수하듯이. 악수? 악수하듯이? 바닥이랑? 바닥이랑 어, 악수한다? 바닥이랑 이제 악수한다? 네, 악수한다. 어, 그러면 아무, 엄지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럼 만약에 엄지 방향이 여기가 12시라고 봤을 때, 11시? 11시. 10시? 10시. 9시?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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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시에서 9시. 네.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뭐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아 여기 난이도가 올라간다? 네. 조금만 해도 돼. 조금만 해도 돼. 할 수 있을까 다 이기겠는데. 아니 저거 같은 거는 내가 가장 기초적인 거죠. 난이도. 아니 후기라는 난이도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는 기름의 메인의 상태에 따라서 요 위에서 만 형태를 보여주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비 상태나 그리고 기름칠을 한 상태에서 볼에 네. 대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약간씩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좀 해볼까요? 안됩니다 그냥 내 손으로 한번 아, 안돼?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진짜 네. 볼링을 잘 치고 싶거든요. 야 네 추천 눌러라. 그거 제가 좀 보실까요? 아 예 그러면은 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주시면 아 네 이거죠? 어? 제가 뭐 눌렀는데 상관이 없죠?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손가락이요. 이거 네. 이것도 좀 해볼게요. 네. 손가락을 잡을 적에 이걸 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팀만 하는 거예요? 엄지는 다 넣으셔야 돼요. 네. 엄지는 다 엄지가 넣고.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약지는 일관절까지만 들어갑니다. 일관절. 네. 그래서 12시에서 일단은 이 정도만 그렇죠. 배우고 네. 자 거기에서 떠보세요. 됐어요. 크게 된 거예요. 뭐야? 이게 저 진짜 처음에. 아까 던지는 방식이 있으면은 뭐 형태는 웬만큼 나와요. 아니 제가 그 힘으로 안 던지고 기술로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조금 더 기술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힘으로 하지 않고. 나 저거 지금 볼링을 치잖아요. 저도 시대로 왔어요. 아~ 그런데 볼링을 치다가 볼링을 어깨를 볼링 어깨로 되면서 몸을 이제 찢었어요. 네. 왜냐면 볼링 치 때 팔백은 그러니까 광백은 네.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백스가 아 이거 근육 진짜 너무 불필요한 근육이 있었다 볼링에. 그러니까 볼링에 치는 근육이 따로 있고 네. 네, 저도 격투기를 연습하면 알겠는데 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빼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뭐 오케이. 근데 근육이 필요한데 이 지금 뭐 심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바디빌더 분 같은 경우에는 제 체형 어떻습니까? 딱 좋아요. 딱 좋습니까? 아,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스텝하고 스텝이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스텝입니다.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스텝은 이제 4스텝으로 시작을 해요. 네. 4스텝 그다음에 4스텝 네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스텝을 원하게 되면은 5스텝이 있군요. 네. 뭐 오른손잡이야. 아닌데 잠깐만 제가 몇 스텝 하나 볼게요. 원래 습관이 하나 둘 셋 이게 내 스텝인가요? 4스텝? 하나, 둘, 셋, 오른발부터잖아. 아, 저는 그럼 왼발부터 나갔어요. 그럼 파이브 스텝이요. 아, 그럼 파이브 스텝이요? 네. 그리고 더 짧게 쳤다면 쓰리 스텝이요. 쓰리 스텝이요. 한번 일단은 스텝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발을 보세요. 자, 일단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니들 어디 자, 여자친구 네. 데이트 가든 제발 막 저런 데서 시작하지 말고. 네네네네. 어? 얘들아, 잘 가르쳐 주는 거야, 데이트 하는데. 안숙해야지. 일반인들이 많이 여기서 치잖아요. 여기서? 네, 달리기 하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던져요. 네, 맞아요. 그렇게 던져요. 파울라인까지 안 네, 가고. 여기서 던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파울라인 네. 밟아갖고 넘어질까봐 라는 네. 스피드로 오바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서가지고 내가 네 발을 걸어서 둘, 셋, 넷. 슬라이딩을 해서 이 지점에 끝나는 거예요. 저기 딱 슬라이딩을 쭉 해서 네. 쭉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주의할 점
슬라이딩을 할 적에 발이 이렇게 몸에 체중이 양쪽으로 나가지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체중이. 아, 체중이 왼발. 앞쪽으로 왼발. 그 다음에 항상 이 볼링의 꽃은 그 이게 이제 저쪽으로 가잖아요. 이 오른발이 왜 필요하냐면 백스윙에서 슬라이딩 하고 공이 내려오는데 얘가 허벅지에 가겠죠. 네, 아, 단, 아. 얘가 피해야 돼. 어, 저처럼 궁디가 큰 사람은 더 해야겠네. 그러면 더 섹시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스텝을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3 스텝이랑 뭐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 스텝 같은 거. 왼발부터 홀스는 왼발. 그다음에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오른손잡이 기준.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다음에 5 스텝 같은 거. 네.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오른손잡이를 했을 때 홀스 스텝은 왼발부터 시작하는 거고 짝스 스텝은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거고 가장 대중적인 스텝은 뭐죠? 포스텝.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등급이 올라가면 5 스텝을 붙는다. 왜 근데 포스텝이랑 5 스텝이 붙는 게 또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지금 스텝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볼링은 리듬, 밸런스,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타이밍, 그렇죠. 리듬. 리듬은 지금 아까 제가 스텝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 속도. 네.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밸런스. 상체와 하체가 밸런스를 맞추게 돼. 네. 네. 그러면은 이 밸런스라는 여건이 뭐냐면 야구 투구수 동작을 생각하면 돼요. 잡아요. 보통 우리가 공을 잡잖아요. 던지려고. 네. 그러면은 체중이 왜 들고 가서 던지죠. 네. 이게 밸런스죠. 상체 네. 하체. 근데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죠. 네. 아, 그러니까 체중을 이동해서 그렇죠. 공 던져라. 그리고 공을 놓는 타이밍이 이제는 중요하게. 그 타이밍이 솔직히 볼링에서는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배워도 모르죠. 배워도 모른다. 네. 제가 옛날에 외국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공을 이게 완전 앞에서 놔가지고 공이 쿵하고 떨어져서 가는 애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그게 공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아예 너무 일찍 놔가지고 그냥 쿵 떨어져서 굴러가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볼링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링장에 딱 보면 자세 잡고 손을 막 올려갖고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을 앞으로 밀어야 되는 행위나 손을 올려야 되는 행위를 해야지만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시각적으로. 근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운동은 이 백스윙에서 아래. 백스윙에서 아래. 백스윙에서 아래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아, 잠시만요. 백스윙에서 네. 아래로 하는 운동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아니죠. 아, 원래 뭐 실질적으로 운동이. 운동 에너지가 아래로. 아래로. 아, 이건 진짜 몰랐어. 그럼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밀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골프 생각해볼까요? 네. 자, 채를 잡았어. 네. 채를 잡았어요. 이거 막 잡았어. 네, 때리는 거 아니죠? 자, 예. 자, 채를 잡았어. 네. 때리려고 해. 네. 그죠? 네. 여기서 때리려고 한 적에 때렸어요. 네. 그 다음에 릴리즈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스윙으로 자, 때렸어요. 네. 근데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갔나?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면 되게 되게 골프 같은 경우도 저도 딱 몇 번 쳐봤는데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운동 아닌데 야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저 뒤에서, 때리려고 하지 않나? 그렇죠. 뒤에서 때렸잖아요. 네. 뒤에서 때렸으니까 끝난 건데, 리비지하고 팔로드로가 끝난 거잖아요. 아. 근데 볼링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아래로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면, 팔로스를 하는데, 네.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그 릴리즈하고 팔로스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릴리즈하고 포워드 스윙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운동 에너지 행위를 했으니까 이제 그냥. 열렸네요. 근데 이걸 올리려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진짜 좋은 팁이 뭐냐면 이 니들 앞으로 민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야. 백스윙에서 아래까지 정도에만 네. 이 운동 에너지를 쓰면은
그래서 릴리즈하고 팔로드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이 앞에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기에는 앞으로처럼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모멘텀이라 그러지 뒤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파울트로 되는 거죠. 두 가지 샷을 보여줄게요. 두 가지 샷이요? 네. 첫 번째 샷이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샷. 아 실수죠? 이게 실수입니까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던져요. 이게 이거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뭐면 저 안 깨져요? 안 깨져요. 되게 그렇죠. 옛날에 되게 걱정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잡아 위로 던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밑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거예요. 자, 위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릴리즈 타이밍이 딱 90도에서 하는 거예요? 딱 90도? 몸의 어깨선에서 이 복숭아뼈라고 복숭아뼈? 여기서 여기까지. 아 여기 그러니까 복숭아뼈에서 릴리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오케이. 여기서 호드하고 릴리즈는 여기. 네. 릴리즈는 여기서부터 여기. 네. 그다음에 팔로우. 그러니까 공을 백스윙을 해서 복숭아뼈 기준에서 이제 공을 논다고 생각해야 돼. 논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거기서부터 민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놓고 오케이. 아. 그러니까 힘을 좀 이 운동은 힘을 많이 줘야 운동이기도 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인데 훅을 지금 살짝 진짜 설명 잘해준 게 엄지가 12시에서 9시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 아, 이 새끼손가락 있죠? 네. 얘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아, 붙여야 돼요? 네. 왜냐면 공을 돌릴 거니까, 네. 이렇게 돌리니까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 이제 여기 새끼손가락. 근데 새끼손가락 걸리면은, 여기서 돌릴 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막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리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버려요. 아, 이런,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팀은 어디서 배워요? 뭐 지금 아 모르지. 왜냐면 자기는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 단 하나 때문에 막히죠. 네, 예, 막혔다는 거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붙이래요, 여러분들. 붙여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2시에서 9시를 이렇게 그래서 9시 조금 더 이제 새끼손가락을 붙였는데 만약에 던지는데 좀 더 불편하다는 느낌을 하게 되면 동카터라는 그립이 있어요. 네. 동카터의 그립. 이렇게 새끼손가락. 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공간이 더 비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을 빼서나. 장단점이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막는 것과 비우는 것. 그래갖고 이게 롤을 더 많이, 얘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주먹을 질려갖고 때리려고 한다면은. 근데 잠깐만요. 되겠어요? 아, 때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 안 되는데요? 네? 아 이거 아 이거 이혼한 사람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한데요? 이거 아프죠? 와 이게 풀실 때는 좀 아파요. 아 선언은 안 해요 이게. 그래갖고 되도록이면 새끼손가락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진짜 솔직히 기본적인 거를 다 배웠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 그렇구나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실적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 운영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어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가장 쉬운 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핀이 어디 남아 있는 겁니까? 가장 쉬운 거 같은 경우는 1번 핀이 남아 있는.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대개는 아 네. 스페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하는 방법이라면은 기본 하우스 볼을 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스페어 처리하는 게 방법이 2,4,6이 있고 3,6,9가 있어요. 2,4,6, 3,6,9. 네. 3,6,9. 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2,4,6하고 3,6,9라는 건 뭐냐면은 타켓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네. 우리가 이제 총을 써거나 겨냥을 학교 안에 적을 맞추기 위해서 네. 뭐 두 번째 에임 스팟을 정했어. 네. 거기서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저 기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저 기준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스페어 남아있는 모양에 따라서 내가 서있는 자리가 옮기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예요. 오케이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들 스페어가 이렇게 남잖아. 하나 두 개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물론 여기서 던지는 게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그러니까 좀 서주시겠어요? 네네. 원래 이게 정제세인데 이제 자,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가 보세요. 언제나 기준은 왼발이 돼요. 네. 왼발 네. 여기 기준이 돼서 제가 여기를 기준을 대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붙여서 섰어요. 네. 3번 스파트를 네. 기준이라고 정해서 던졌어요. 네. 저는 핀이 좌측 우측이 남겠죠. 네네. 우측에 남으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팁이에요. 3번 핀이 남으면은 이 발을 나무장으로 한 장, 세 장 잘 들으세요. 자 아까 처음에 대주세요. 여기서 1번 핀을 맞췄던 자리라면은 네. 3번 핀이 남으면은 3번 핀 하나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짝 네, 3번 핀 남았을 때 1짝 2짝 3짝 옮겨서 네네, 우리 자 옮겨서 자 6번 핀이 남으면은 6번 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섯 아 파켓은 그대로고 아 그다음에 저쪽에 10번 핀이 남으면 가장 많이 남는 거예요 369라고 했잖아요 네. 아 369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그러니까 이게 핀 그 넘버대로 가는 게 아니라 369식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느 자리에 기준을 정해두느냐에 따라서 옮기게 돼. 그러면은 네. 아까 왼쪽에 2번 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2번 핀이 남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3장. 네. 그 다음에 4번. 반대로. 이쪽으로 6장. 7번 핀 남으면은 네, 7장. 9장. 네. 아, 진짜 이게. 와 여러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이건 진짜 어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책에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도 집 볼링을 외국에서 한 2년 정도 쳤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외국 같은 데 제가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게 왜 369인지 알아요? 3대 2대 1에 대한 비율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과학적으로 들어갔다. 이게 비율로 저 끝진 점하고 내가 승은 제점하고 이렇게 S자로 하면은 보이는 지역하고 내가 쓰는 지역하고 삼각형 구도가 이렇게 비율이 정으로 안 나오게 할 거야. 네네네. 이 지점하고 그러면은 그 비율이 3대 2대 1 비율이 나눠져 지점하고 이 비율을 해서 369.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나는 자리가 옮기는 게 싫어. 불편해. 네. 나는 옮기는 게 싫어. 네. 나는 이렇게 옮기는 거 정말 어려워. 네. 어려워가지고 옮기기 싫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사육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사육 같은 경우는. 이사육 같은 경우에는. 네. 이사육 같은 경우는 스탠스는 정해져 있고 네. 타켓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걸 나무장으로 타켓을 만약에 세 번째 기준으로 했으면은 네. 만약에 3번 핀이 남았다. 네. 그러면은 9장. 네. 4장. 네. 6장. 네.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아, 이해하기. 네, 이게 좀, 저도 이제 좀 헷갈리네. 네. 다시. 자, 369. 369는 이건 움직이기 쉬워요. 네. 타켓은 기준을 두고, 네. 타켓은 정해두고,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쵸. 예, 네, 그게 369. 이게 369. 네. 이사육은 나는 기준을 두고, 타켓이 움직이는 거예요. 타켓이, 예. 그게 2번 핀이 나오면 2장을 옮겨놓고 던지는 거고 아 4장을 옮겨놓고 아 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해했어요 이게 못해요 아 이해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섰을 때 이렇게 삼각형 보면 1번 핀이 가운데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두 칸 세 칸 네 칸 여섯 칸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 상상으로 하는 거지 상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렇죠 과학의 접근으로 해다가 바꾸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볼링이 이제 굉장히 멘탈 게임으로 바뀌어버리게 왜냐면 저걸 꼭 와야지만 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옆에서 이제 막 치는데
놀리고. 아, 이게, 이제, 예, 여러분들, 볼링 칠 때 매너가 뭐냐면, 일단은, 치면은, 스페어나 이런 거 치면은 무조건 이렇게 네. 하이파이브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상대편에도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네네. 그리고 내가 이제 배웠던 게 뭐냐면, 상대방 옆쪽 레인이, 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옆쪽 레인 치고 있으면 안 나가주는 거예요. 네네. 그쵸? 네. 여기다 던지고 나면 그때 내가 나가고. 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예, 제일 기본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는, 이유가 있겠죠? 자, 만약에 양쪽에 이렇게 사람들, 저야 지금 혼자 있지만, 네. 자, 도움을 받을까요? 선배야. 잠깐만 와주세요. 자, 도움을 좀 받을게요. 잠시만요. 자. 안녕하세요. 도움이신데요. 지아코 아니세요? 지아코 아닙니까? 지아코 형 같아요. 아,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들었어? 저희 직원이고요. 아, 직원이요. 아, 되게 혼담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감기 걸린 거 아니시죠? 컨셉. 아, 어제 아픈 줄 알았어요. 아, 그래 그렇습니까? 예, 네, 여러분들 의사인 줄 알았어요. 자, 자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네. 한번 또 오십니까? 여기는 이제는 저희 다른 데 볼린데 이제 클럽 회원인데 아, 그 이제 배우 아, 이거 이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이거 뭐 아대하셨네. 자 이제는 이제 어프로치 올라갔을 때게 다른 사람들이랑 겹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기도 좀 바꿀게요. 네 하세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만약에 자 제가 치러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때려봐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이 계속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치지 말아야죠. 아, 근데 째려봐야 됩니까, 선생님? 그래서 싸움나면 어떡하죠? 싸움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양쪽에 사람이 올라오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자, 이쪽에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도 올라가면 안 되죠? 네. 그럼 이쪽에서 사람도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올라왔을 때 제가 올라가면 네. 양쪽이 또 못 칠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빠지는 얘네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레인 건너서는 괜찮다? 네. 한 레인 건너서서 사람이 올라와서 칠 수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블링 기본적인 매너죠. 네. 그렇죠? 매너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여기서, 사람 많아 이 기본 여기서 진짜 많아 네.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아 제가 여자라고 할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저번에 여자라고 생각 안 해. 아 저 혹시 여자라고 했지? 네. 밑에 있다가 제가 올라갔어요. 네. 자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이 올라왔어요. 네. 딱 때려봐. 그러면 빼주세요. 아 여자는 빼준다. 여자한테 여자하고 그러니까 레인. 아 그러니까. 니들 잘 보여야 되니까 여성들은 배려해 줘라 뭐 이런 얘기죠 그쵸? 여자분들은 양보라고 근데 자 이제 남자 눈싸움 한다 남자 어차피 볼링공 들고 있으니까 무거운 거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같이 올라왔어요 네.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무게 보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양보를 하는 중이 아 그래요? 대개는 그냥 먼저 나온 사람을 위해서 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왔으니 먼저 나왔으면 아, 그냥 먼저 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너라기보다는 저는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 만약 누가 옆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뒤로 빠져요 네. 또 중간에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올 때는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치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서갖고 이렇게 서 있어요 아 서 있습니다. 어디 서 있어요 그럼 저기? 아 뒤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볼링을 치실 때에는 뭐 4, 5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 형태는 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네. 지아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아코 모셔봤고요.